대전시가 최근 핵심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양자 관련 국책 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며 양자 도시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호종 대전경제과학부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시장님, 양자가 작년에 진짜 큰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양자 기술, 양자 이런 것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해 정부가 이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이 양자 산업 육성을 추진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양자 산업은 무엇이고 대전이 양자 도시로 가진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양자 산업을 아시려고 하면은 네. 그 양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그 모든 물리량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깊게 파고들면 어려우니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분자, 중성자 이런 것들 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양자 역학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양자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국가에서 12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양자 기술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패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양자 기술 그리고 양자와 관련된 이 패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기술을 앞세우고 있는데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대전광역시는 그 양자 관련해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연구 인력의 47% 이상을 대전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자통신연구소나 표준과학연구소, 네. 그리고 원자력연구소 같은 곳에서 양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 내에 12개의 양자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과 산학연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양자 전문 인력의 산실이 돼 양자 대학원을 카이스트에 개설하게 되었고요. 2031년까지 약 180명의 양자 관련되어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네. 또한 충남대학교나 한밭대학교처럼 정보통신이나 양자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그 양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을 배출할 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런 인력들이 바로 산업계로 연계될 수 있는 게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면서 헤게모니를 이미 쥐고 있다는 점이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양자와 관련된 그 인력 47%가 한 도시 안에 있다는 건 상당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47%의 인력이 네. 한 도시에 몰려있는 경우가 없는데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덕 연구단지가 네.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양자 산업 기술 관련 국책 사업을 대전이 잇따라 땄습니다. 보니까요. 이 양자 산업 도시로서의 발전이 가져올 이 대전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 있다면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저희 대전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례로 양자 테스트 베드, 개방형 양자 팩 그리고 양자 컴퓨팅, 양자 전환 스케일업 사업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양자 원천 기술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나 통신, 광학에 대한 분야를 양자로 스케일업을 해서 전환시키는 네.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현재 각종 산업에서 양자로 넘어가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네. 기술적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인력을 갖고 있는 도시가 대전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용화나 사업화 추진 자체를 대덕 특구를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의 퀀텀 클러스터를 네. 모방하여서 우리도 그 이상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우리 대전이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예. 도시에는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덕특구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등 이 기술 활용률을 보면 사실 4% 안팎으로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자도 관련해서 이 원천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천 연구에서부터 그리고 기술 연구 그리고 상용화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양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IBM처럼 대기업이 주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들 레벨에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 세팅부터 이 연구소와 그리고 이 산업체가 연계하여서 엔드유저가 원하는 것들을 예, 잘 파악을 하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공유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협의체를 바탕으로 해서 원천적인 기술이 바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우리가 당장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당장에 대한 기대 효과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네. 좀 힘들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반도체나 바이오 그리고 대전에서 국방 같은 여러 가지 6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네. 이 6대 전략 산업에서 퀀텀 그 양자가 기반이 되어서 이에 대한 산업을 대체하고 이 경제적 효과를 내보내는 데 있어가지고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최대한적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자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점 조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